10월 21일 오늘의 국방단신과 국내 코로나19 종합상황 전해드립니다. 지난 20일 육군 공병학교가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과 부사관 초급리더과정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실물지뢰와 포기학 폭파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에는 대인지뢰와 대전차지뢰, 원격운용으로 장전, 폭파, 해제가 가능한 특수지뢰 등 실물지뢰와 포기학 18발을 폭파했습니다. 학교는 안전한 교육을 위해 소방차와 구급차, 폭발물 처리반 등을 배치했고 교육생들은 실전적인 교육으로 전투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